방송미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오랜만에 셋함인데 네네. 예전에 했었던 조합을 반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그 리버스 셋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플레이어, 맥펜 플레이어로 험싱싱 포페로 그리고 플러스는 험싱싱 메이플을 리뷰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는 플레이어 험싱싱을 메이플로 하고 플러스를 플러스 험싱싱을 포페로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완벽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게 일단은 뭐 저기 뭐 험버커가 있고 없고의 차이 말고 지판의 차이도 그때 네네.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절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판에서 오는 좀 질감 차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어떤 비교 리뷰라기보다 그냥 체크, 퀄리티 체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그 30% 이상 할인이 적용이 되는 두 모델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가격이.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모델은 비교 시연의 느낌이라기보다 이번에 가져온 게 뭐 플레이어 험싱싱 메이플, 플레이어 플러스 험싱싱 포페로만 가져온 게 아니고 플레이어 전체 험싱싱의 뭐 메이플, 뭐 포페로, 플러스의 뭐 포페로, 뭐 메이플, 텔레 뭐 각종 플레이어에 관련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션 타임즈를 통해서 오랜만에 다시 리바이벌 할 겸 퀄리티 체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보다는 각각 그냥 두 개의 모델 쭉쭉 사운드 메이킹 해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는 걸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시리즈하고 플레이어 플러스하고 완전히 이제 그 컨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던하게 개량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 두 부분의 입맛에 모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맞아요. 이 중에 하나는 자기 취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취향 찾기 컨텐츠다. 네, 취향 찾기, 취향 찾아서 좋은 기타, 좋은 가격에 가져가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출전 선수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봐. 36% 울트라 초대바. 이거 우리 사장님 모딩이죠. 울트라 초대바. 네.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뭐 더 이상 자기는 울트라 초대박 이상의 울트라 초대박한 워딩을 못 찾겠대. 그러니까 울트라를 너무 좋아하세요. 울트라를 좋아해. 근데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왜? 우리 세대라 그래. 울트라맨. 울트라맨, 울트라 리스크.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때 울트라에 관련된 게 우리한테는 끝이었던 거야. 초대박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초대박은 모르겠어. 그냥 대박도 아니고. 그 내가 봤을 때 초대박은 또 어디서 온 건지 알아? 드래곤볼에서 왔어. 초사이어인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그 우리 때 그게 많았잖아. 요즘은 많이 보기 힘들어졌는데 초대박세 사장님이 미쳤어요. 점포 정리. 예, 그게 그 근데 그 가게가 안 망해. 그렇죠. 1년 내내 뭐 점포 정리한다고 하고 막 3년 내내 점포 정리하고. 그 개그맨 그 박영진님이 얘기한 명언이 있잖아요. 사장님은 미치지 않았어. 미친 건 나예요. 36%는 할인율이 아니고 네가 살 확률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사장님은 우리 세대라 울트라라는 워딩을 좋아한다. 울트라라는 말에 익숙하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보던 초대박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에서 본인이 사장님이 되면서 거기에 그죠. 대한 향수로 울트라 초대박을 붙였다. 그리고 초사이어인도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래서 울트라맨 드래곤볼이 합쳐진 네. 그렇죠. 우리 세대 맞아요. 울트라 초대박 세일. 요즘 젊은 세대는 뭐라고 할까요? 요즘 킹과 엠퍼러 제너럴 뭐라고? 세일 킹과 엠퍼러 제너럴 세일 네. 킹 받는 세일이라고 하나? 킹 받는 세일 어쩔 세일 어쩔 세일 오 퍼보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MG의 워딩은 저희가 전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쪽이 훨씬 가까워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 MG 단어를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이 세일 이름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너무 별로라는 얘기를 종종 하셔가지고 한번 편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 좋아해요. 네, 울트라 초대박 세일. 네. 사장님 화이팅. 울트라 초대박 세일 성공하세요. 네. 네, 어쨌든 엄청난 물량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기본적으로 좋은 기타라 검증이 다 끝난 기타니까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메이플입니다. 가격이 지금 찍어 눌러서 12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미친 거죠. 이건 진짜로 너무나 좋은 가격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어 시리즈는 이게 그 전통이 만들어낸 유산은 존중한다. 요게 이제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더 히톤에다가 현대적인 느낌을
좀 더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요게 이제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의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플러스 가서 보시면은 요건 개량이 좀 많이 된 느낌. 괜히 플러스가 아닙니다. 이것도 36% 찍어 눌러서 160만 원대. 지금 굉장히 저렴한 싸요. 가격에. 거의 가격 상승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기타 가격 미쳐 날뛰기 시작하기 직전 가격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어 플러스는 여기에 이제 험버킹 픽업에다가 이 노이즈를 이제 최소화하잖아요. 노이즈리스 픽업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개량된 사운드, 좀 더 현대적이고 모던하고 기술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플러스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일 스플릿 할 수 있고 이런 뭐 락킹 헤드 머신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의 그 톤 바리에이션을 조금 더 늘려줄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리뷰를 보면은 플레이어는 최초에 등장을 했던 거는 애초에 우리 스쿼드 하기 한참 전 때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10점 만점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선생님하고 둘이 했을 때 이 험싱싱 모델이 9.0, 9.0 포페로 모델은 9.5, 9.5 메이플 포페로 전부 다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한줄평을 보면은 펜더 SD 쉐터 그러니까 그만큼 좀 뭔가 그 모던한 그런 스펙들이 아주 잘 묻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세미 슈퍼 스트렛, 미펜 잡는 맥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좀 나왔었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게 2022년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네. 다 76점, 78점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포페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기타 심화기 그리고 이 메이플 지판은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우메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플러스입니다. 플레이어 플러스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건 80.67 은총 씨와 같이 리뷰를 했을 때 은총 씨가 무려 84점이라는 멱살 캐리를 했었던 모델이고요. 맞아요. 선생님은 보면 시원하다고 폭염용 기타 은총 씨는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다. 저는 멕시칸 울트라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본적으로 검증이 끝난 모델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증이 끝난 모델들을 기타 가격 폭등이 시작하기 직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네, 오늘 첫 시간 맛있습니다. 바로 메이플부터 그 플레이어 플러스 말고 그냥 플레이어 네. 험싱싱 메이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어떤 스타일의 연주를 할지 MR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좋아요. 감성적입니다. 그죠. 펜더 하면 이 소리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돼. 예. 네. 이 소리 써야 됩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려고 이제 팬더 사단을 쓰는 거죠. 발라드 네. 기타를 치는 아주 좋은 예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발라드 기타 세션 배우기. 발라드라기보다는 뭐 약간 뭐가 R&B 뭐 느린 곡. 네. 그냥 느린 곡이라고. 느린 기타. 느린 기타. 가보죠. 오늘 여기 아주
영양가 높은 세션 테크닉들을 가득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따이야. 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 드라이브를 좀 깔기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어차피 사운드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드라이브 톤 듣긴 들어봐야겠죠? 네. 그죠? 그리고 험버커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또 안 들려드리면 좀 약간 서운할 네. 것 같고. 지금 분위기상은 안 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뭐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려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처럼 좀 촉촉하게 묻힌 소리의 드라이브 백킹으로 가죠. 네, 촉촉한 드라이브. 발라드 드라이브. 가볼게요. 이게 이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잘 어울린다기보다 그냥 톤 모니터를 목적으로 그냥 더빙까지 해보겠습니다. 더블링. 또 뭐 어울리게끔 뭐 볼륨 조절을 하면 되니까. 저기 멀리 그죠? 앰비언트로 날려버리면 돼요. 뭐 있구나 하는 정도. 그죠? 좋습니다. 뭐 뭐가 달라? 뭐가 날아가는 거야? 멀리? 아, 고무줄이 날아갔어요. 할게요. 좋습니다. 험버커 사운드. 네. 쫙쫙 잘 뽑아봤고요. 사운드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반주 끄고 기타 솔로도 끄고 그냥 트랙만 좋습니다. 팬더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모던한 기술적인 스펙들 한 스푼 정도 얹은 거기다가 험버커의 활용도까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스푼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한 사발 정도 드리븐 제품이에요. 모던함을 한 사발 드리븐 플레이어 플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타를 147,200원에 살 수 있는 울트라 진짜 좋다. 울트라 초대박스. 뭐 이럴 때 그냥 하나 뭐 저기 미리 그냥 뭐 언젠가 쓸 일 있겠자고 쟁여놓는 정도도 나쁘지 그쵸, 않을 그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 가격 상승은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뭐 해가 지날수록 아니 달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만큼 요거는 이제 그냥 뭐랄까
있을 때 쟁여놓는 게 현명한 세일이다. 맞아요.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함싱식 모델 팬더 플레이어 플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60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어. 이게 인기 없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인기 없는 모델들은 사실 50%를 해도 잘 안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플레이어를 36%를 한다? 이거는 이제 좀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울트라 스네버 세일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플레이어 플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산입니다. 굿이 타임.